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제14 이상 전멸분 중간중간 생략하고 부처님 핵심의 말씀만 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듯이미 기쁜 경의 말씀을 설하시 문제가 옛적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상이란 상이 아니며 인상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오는 부처님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수보리여 인효보살이란 열에가 설한 인효보살이 아님세 그 이름이 인효보살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이 몸이 베이고 잘리고 할 적에 나는 그때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으며 중생상 수자상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내가 지난 날 마디마디 다 지키고 사지가 살릴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성내 곧 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생각하면 500세 동안 인욕선이니 되었던 저 세상에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합장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거룩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 모르시면은 주심도 마바냐 바람이라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바냐 바람이. 제가 광덕 큰 스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던 시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1970년 서울 백악사에 학원에 다닌다고. 왜 그런가 하면 종로에 서울 검정고시 학원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YMCA 옆에 있었는데 거기 다닌다고 공부를 좀 해볼 거라고 승복을 입고 중학생들 공부하는데 가니까 보통 창피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다니고 그만 다녀야 되겠다, 선방이나 갈까 그랬는데 광덕 큰 스님을 대각사 법당 앞에서 마주쳤는데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학원 잘 다니고 있는가? 예, 스님. 뭐 공부하느냐고 그래 물어서 보통 창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님, 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법당 앞에서 제가 마음 상할까봐 또 중간에 하다 말까봐 걱정하셔서 한 시간 동안이나 서서 저를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스님이 어느 날
불광부패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 해가 1974년인가 싶습니다. 그때 제가 왜 대각사에 살게 됐는고 하면은 공부도 공부였지만은 종정이셨던 저희 은사스님 고암스님이 대각사에 주석하셨기 때문에 시봉하기 위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김웅현 여초 선생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마침 대각사 옆에 도남문 앞에서 서예 학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서예를 배우는데 하루는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월간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어를 하나 받아오너라. 그래서 여초 선생님한테 대각사에서 월간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불광입니다. 하나 써주실랍니까? 하니까 흔쾌히 써주셔가지고 스님한테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 불광 월간지입니다. 요즘은 한글로 되어 있대요. 오늘 또 새로운 것은 몇 가지 느꼈습니다. 아, 그랬었지. 바로 그것이었지. 우리가 많이 쓰는 불광이라고는 부처님 광명이라고는 그것이 아 불광법회를 만들 때 처음 불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고 오늘날 이곳 불광사 불광법회 바로 불광입니다. 제가 1985년도에서 90년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큰 스님처럼 법회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서 전세 집을 하나 전세 얻어서 절을 만들었는데 그 절 이름이 불광사입니다. 불광법회는 할 수 없잖아요. 여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름을 하나 다시 만든 것이 법회 이름이 대불법회였습니다. 대불이 뭡니까? 마하보디. 대각사 가면은 대각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마하보디죠. 또 아까 주지 스님이 그 50주년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50일 기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 스님이 그랬었지 100일 오면 지루할까봐 50일 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지 스님이 참 명쾌하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꼭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덕 큰 스님이 우리가 늘 써오던 늘 부처님 앞에서 외우던 것을 다시 일반화시킨 말이 마하바냐바라밀 그거였죠. 대각사에서 목요일날 저녁마다 법회를 하시면서 마하바냐바라밀 염성을 해서 스님들이 저 뒷방에서 웃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왜 아미타불도 아니고 석가모니 불스터님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왜 또 마하바냐바라밀이야?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 스님이 독특하게 나 맞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각사 큰 방에서 스님들이 토론이 붙었습니다. 왜 바바냐 바라밀이냐. 대개 스님들은 다른 사람이 앉는 걸 독특한 걸 하나 하고 싶어서 했을 거다. 그게 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보니까 마바냐 바라밀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마하보살, 바냐보살, 바라미보살이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다 그런 호칭을 가진 보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일반화시킨 단어가 법등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아 그래 이건 부처님 말씀 속에도 있었지 법등이야. 모두가 법의 등불이 되면은 저절로 불국세계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법등이 오늘날 불광사를 이룩했고 오늘날 불광법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신 분마다 전부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다 알고 있는 불광 형제들이 서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목? 솔직하게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양심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그렇게 나누고 반목하고 서로 내가 맞다고 하면은 거기 정말로 뒤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남북통일도 하자고 하는데 광덕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법문 속에서 일생을 키워온 살아온 이 불광 가족이 꼭 나뉘어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던지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어쩌면은 광덕 큰 스님한테 가장 큰 상자도 아닌데 영향을 받은 스님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불광사라는 이름도 짓고 법회 이름도 다르지만 만들고 그런데 스님처럼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는 철제 그만한 열정이 제게는 부족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스님은 정말로 열정이 있어요.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 전법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날 종단을 가리지 않고 불교 포교하면은 이 불광사 불광법회 광덕스님 이 새 이름은 교본입니다. 이 법당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광덕 큰 스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부처 나는 완전 무결하고 행복하고 오직 부처님 빛으로 활활 불타오르고 빛내서 온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 그런 세계 그것이 바로 불국 정토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법회 왔을 때도 제가 금강경 한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큰 스님 뜻을 받들었는지는 몰라도 원래 용성 스님이 최초 번역하신 책이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식으로 조금 바꿔서 제가 금강경을 번역해서 독성해온 지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절에서는 매일같이 대중들과 스님들은 금강경 독성을 합니다. 금화 광덕 큰 스님은 평생을 오직 부처님 말씀 그 가운데 금강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사도나 외도 어떤 사상도 어떤 잡스러운 것 하여간 이런 것들이 없는 어찌 보면 완결무결한 부처님 말씀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스님이 바로 광덕 스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광덕 스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후학 또는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제가 준비했던 저 금강경 이상정멸분 송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수십 년 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는데 돌아서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한번 이 불광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이 부처님은 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500생 동안 가리왕에게 베이고 잘리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500생이라는 것은 500번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한 번뿐이 아니고 내 몸을 사지를 자르고 찢어가고 죽임을 당해도 썩내거나 화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새끼 손가락을 하나 잘라가겠다. 웃으면서 내줄 수 있을까요? 화엄경에 읽어보면은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눈을 빼달라고 하면 눈도 빼주고 팔을 잘라달라고 하면 팔도 잘려주고 다리를 잘라달라고 하면 다리도 끊어주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일 저한테도 초청장이 왔어요. 내일 불광법회에서 50주년 기념 세미나 한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디 갈까? 오고 보니까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있습니다. 거듭 제가 불광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고 광덕 스님은 누구이 어떤 분이실까 글을 적어왔는데 주지스님 뭐를 자꾸 보내달래요.
법문 요지를 그거 함부로 쓰면 어디 내면 또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썼어요. 주지스님은 시도 잘 쓰시고 책도 여러 권 내시고 또 박사세요. 문학 박사. 아, 문학 박사라는데 박사도 없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모시고 같이 사는 주지스님이 나무꾼보다는 박사가 안 낫습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또 밝고 어떻게 보면 제가 주지스님 그 밝은 모습 또 긍정적인 모습에 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또 여기 앉아계신 여러 스님, 해주 스님, 오늘 법주 스님 못 오셨지만 법주 스님이 저한테 또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잘 뜻을 받들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 나이 먹으면 제일 뭐하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뭡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광덕 큰 스님께서 언젠가 제가 그 대각사의 목요법회 이 어른께서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많은 청년들이 이 초창기에 오신 불자님, 거사님 아까 공로패 받으시대요. 대학사 나오셨죠? 네. 무슨 말씀 하시는가 봤더니 아니 부처님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좋아요? 저도 아파봤는데 다 아프니까 죽고 싶더라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인생은 한 번 가는 건데 좀 일찍 가나 뭐 무슨 상관이야. 나보다 먼저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 말씀 중에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사실 죽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인도를 7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성지 순례로. 부처님이 수행하시던 유영굴이라고 여러분 가보셨을 겁니다. 유영굴을 가서 참배하고 아 여기 좁은 이렇게 굴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저 뒤에 계신 분 아까 주지스님은 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런 좁은 동굴에서 사셨다는 것이 이해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왜 나오셨지? 경전보면 나와요. 나오신 이유가. 그 밑에 시다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참 걸어가다 보면 강이 하나 나오는데 그 강 이름이 나이란자는 니련사라고죠. 거기로 가서 부처님이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니까 옆에서 같이 수행하던 오비구 그러죠. 사실은 비구라고는 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달 태자를 보호라고 수도다나 왕이 보낸 무사죠. 호의사입니다. 뒤에 스님 했으니까 이제 오비구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시달태자는 계속 수행하지 않고 목욕하실까 뿐만 아니에요. 수자타라고는 여인. 근데 수자타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하여간 거기 수자타 탑도 있어요. 근데 일설의 말은 처녀래요. 결혼은 여자보다 처녀가 좋겠죠. 남자도 결혼은 남자보다는 총각이 좀 신선해 보이잖아요. 하여간 이 수자타라고는 처녀가 유미죽을 쏘서 설아머니 부처님한테 공양으로 줬다는 거예요. 45일간 계셨는데 보리수라고는 나무 밑에서 한 번 들여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한 끈이 주간 그릇 먹고 45일간 살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드셔야지. 그럼 매일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호위무사들이 오비우와 다른 데로 갔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런데 45일간 고따마 석가 부다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여러 말이 있습니다. 뭐 계시다가 깨달음 얻으셨는데 초저녁에는 어떻고 중간 저녁에 어쩌고 밤에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아니 돈오 돈수라게 했는데 그건 뒤에 중국에서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돈오 돈수가 맞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번개 불이 번쩍하듯이 머리가 확 열렸다고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처럼 머리가 허리멍텅하지 않고 깜깜하지 않고 환하게 밝혀져 그 세상을 얻은 거죠. 아마 제 나름 생각은 45일간 스님은 어쩌면은 고민했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내가 안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할까. 그래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어떤 수행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요? 당신은 무슨 법을 배웠길래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이것도 뒤에 누군가 만들어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멋있잖아요. 잘생긴 분. 이왕이면 잘생긴 분이 좋잖아요. 잘생기면은 사람이 혹합니다. 명품이 뭐예요? 부강산은 브랜드로 보면은 명품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오비구를 만나서 최초로 한 말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 분? 고진멸도? 아닙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오늘 꼭 가르쳐 줘야 할 말이 하나 있다. 묻지도 않았어요. 그 오비기들한테 하신 말씀은 불사. 죽지 않는 법을 안다. 멋있잖아요? 죽지 않는 법을 아는데 우리 왜 여기 왔어요? 죽지 않는 법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사가 뭡니까? 아, 이거는 니르바나야. 바로 저 피 안에 언더 반향 그게 뭔데요? 하니까 구체적 설명이 나갑니다. 고진멸도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그막 광덕 큰 스님이 바로 대각사 법당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고따마 부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하바냐바라밀 바로 죽지 않는 세계 부처님이 근본 진리에 들어가면 절대 죽지 않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지엽적인 겁니다. 조금 살다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 살다가 간다 죽는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밖에 계신 분들, 비켓 드신 분들, 제가 또 이제 대각회 이사할 때도 지난번에도 법안 정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몇 시간 동안 비켓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 법안 정사 나오는 신도들이 법안 정사 스님들이 무슨 일 있는가 싶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안정사 주신 보고 여기 프랑카드라도 설명이라도 크게 써서 붙여놔라. 우리 아니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에게라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복 짓는 일이 아니죠. 부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양족존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오늘 숨쉬고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복이 없으면은 오늘 숨쉴 수가 없습니다. 복이 다하면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 불광사 또는 불광법회가 오늘 이만큼 자랐잖아요. 이 성전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나라에 이만한 절 없습니다. 서울에 강남에 3대 사찰하면 봉은사, 불광사, 구룡사 그렇죠? 더 있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시샘말로 광덕스님께서 맨땅에 헤딩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희망을 주고 우리 다 등불이 되자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 이상한데 못난 후학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 다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고 본래 큰 스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가면은 다 잘할 수 있어요. 불광법회 식구들도 불광법회 해가지고 이제 내일 행사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싶겠습니까? 우린들 그러고 싶습니까? 함께 해 나가면은 불광사 불광법회가 무섭게 더 자라날 수 있고
정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광덕헌 스님 평생을 외치신 말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뭐 부처님 말씀 더 나옵니다. 말할 거 없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개송이 하나 있어요. 화엽, 불택, 빈가지. 꽃은 봄이 되면은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똑같이 핀다. 월조, 산하, 도처명. 달이 허공에 뜨면은 이 산도 비치고 저 동네도 비치고 다 비친다. 약인, 구병, 출근병. 병자가 있어서 약을 구하려고 하면 병 뚜껑만 열면은 약이 나와요. 주워 먹기만 하면 딱. 불인, 신심, 현신통이라. 누구라도 신심만 있으면 그 앞에 부처님께서 신통을 놔두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신심 하나. 다 잊어버려도 돼요. 경전의 말씀도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고, 광덕헌 스님 말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잊어버릴 건데.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신심. 그거면 다 되살아납니다. 다음 생에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누구한테 태어나고 누구와 버탈 건지도 지금 생각해 놔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요. 시간 별로 없어요. 고작 해봐야 5년, 10년입니다. 더 나이 먹으면은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 전에 생생할 때 잘해야 됩니다. 신심 있는 얘기 하나 더 할게. 부산에 가면은 서구 동구 이렇게 있거든요. 서구에 가면은 천마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하고 서구를 겹쳐 있는데 천마산 맞나 그럴 거예요. 그 산 언덕에 보면은 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 묘지 옆에 집이 따닥따닥 붙어 삽니다. 언제 가면 거기 관광지처럼 선전하더라고요. 6.25 동란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남편 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모셔다가 내가 피나는 그 동네 또 먼저 살던 분들이 산에 갔다 묻은 거예요. 자연 공동묘지가 된 겁니다. 사람이 살 곳이 없으니까 공동묘지 옆에 판자촌을 지어놓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해골 마을. 수산하죠. 근데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좋답니다. 편하고. 근데 혼자 된 어머니가 아들하고 살면서 명절 때만 되면은 산소 옆에 있는 묘 풀 다 깎고 또 좋은 날 생각나는 날 있으면은 차에서 꼭 그 앞에 갖다 청중하게 외워놓고 제사 지내주고. 아들이 크다 보나 어머니 그 왜 누구예요 모른다. 아니 모르는 사람은 왜 차 올리고 과일도 갖다 올리고 그러세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외로운데 이분은 얼마나 외롭겠느냐. 그랬는데 그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셔서 갔는데 난 네가 의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의사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의과대학 졸업해야 되잖아요. 의과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시네. 공부 많이 해야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습니다. 아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프랑카드도 붙였어요. 우리 동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붙은 학생이 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보살이 아줌씨가 명절 때마다 연고 없는 묘에 차를 올리고 사과 하나 생기면 사과 하나 갖다 놓고 배 하나 생기면 배 하나 갖다 놓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웃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죠? 다 따라서 했답니다. 좋은 일은 다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 모두 이와 같이 좋은 일에서 세상을 밝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공 화상 중국의 스님인데 오래된 스님입니다. 그냥 지공 화상이라고만 아세요. 말년에 죽을 때쯤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셨겠죠. 14개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 5송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을 배우고자 하면 소란을 피우고 고요함을 구해야 되나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고요함을 구해야 되나니. 마치 쌀을 버리고 떡을 구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소란을 피우고 고요함을 구하는 것은 쌀을 버리고 떡을 구하는 것 같다. 떡은 본래 쌀가루로부터 만드나니 만드는 사람이 손에 따라서 다양해진다네. 번뇌가 곧 보리이고 마음이 없으면 경계 또한 없는 것이요. 생사가 열반과 다르지 않네. 탐욕과 성냄은 마치 아지랑이와 같고 지혜로운 이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 줄 알고 어리석은 자는 밖으로 부처를 구한다고 치달리네. 일생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 열애의 묘한 정수리를 보지 못하리라. 음욕과 성냄, 탐욕이 공한 줄 안다면 화탕지요 못한지요 저절로 식어지리라.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겠습니다.